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활어차, 그게 길가다 보면 가끔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차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제가 직접 가보는데, 겸사 히트님이 양식장에서 활어차로 옮기는 걸 볼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갈매기도 있고요. 렛츠고 렛츠고. 오, 도착했습니다. 오, 배가 여러 개가 붙어 있네. 야, 배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작업을 하시나 봐요. 야, 뭐 주시는 거 뭐예요? 까나리. 까나리. 지금 여기가 양식장이래요. 히트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이걸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까나리라는 거고, 이거 낚시로 굉장히 잡기 힘든 어종인데 여기 진짜 많습니다. 다 제가 낚시로 잡은 겁니다. 아, 잡아서 넣으신 거예요? 반자연산. 아, 이렇게 주면 바로 와서 먹는구나 애들이. 평상시에 주실 때는 이거 통째로 그냥 빠뜨리죠? 그쵸. 근데 이렇게 어린 개체들 때문에, 네, 평소에는 녹여가지고 이렇게 앞에 주는 어린 개체들이 먼저 먹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애들 먼저 먹이고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막 던지면 이제 어린애들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와, 다리 위에가 부풀어 있잖아요. 네. 이러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봐봐요. 알 때서 보여주면 봐봐요. 와, 진짜 먹고 있네. 와, 네. 와. 네. 와. 야, 이거 진짜 잘 먹는다. 이게 위에 있는 게 먹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쪽 벽면에부터 엄청나게 붙어 있거든요. 저런데 다 붙어 있어요. 야, 이 친구들이 내일 오전에 활어차에 실어서 간다고 하는데, 이제 아침에 작업할 때 굉장하다고 합니다. 북바리가 제일 많고 참돔이 중간중간 좀 섞여 있네요. 아무래도 다 낚시로 잡다 보니까, 네, 비율 차이는 많이 나요. 저기 문어 있는 친구들이랑 해서 내일 나간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저기 엄청 많은데 지금 뭐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부르님. 네. 이걸 밥을 주실 때, 네네, 제가 이렇게 다 깨놨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거 보면서 링개체들이. 뭐야,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 보시면 이거 냄새 맡고 온 전갱이 고등어들이거든요. 아, 귀엽네. 얘네들이 도둑놈들이에요. 봐봐요. 누워서 먹다가 얘네한테 잡혀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천천히 주시면 돼요. 자, 좀만 줘볼게요. 호로로록. 조금만 더 벌려. 호로로록. 야, 너 왜 걸렸어? 야, 그물이야, 그거 먹지 마.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얘들이 이제 열심히 먹는구만. 최종적으로 작은 애들 이렇게 먹이고 나서 저렇게 눈다고 합니다. 와, 저 문어 왜 이렇게 커? 와. 근데 여기다 누운다? 아, 여기다 누고 길, 그거를 올리는 거구나. 와. 이게 무슨 문어예요? 돌문어예요? 네. 엄청 크네. 아, 이게 저거 문어알 아니에요? 문어알? 저기 다 붙어 있는 거 문어알 같은데? 아, 이게 뭐지? 성게알 같이 생겼다. 문어알 같기도 하고, 지금 신기한 것들 진짜 많아요. 여기가 문어들이 붙어있던 비닐이거든요? 약간 은신처라고 해야 되나? 약간 햇빛 막아주는 곳인데. 와, 이거 바다대벌레 여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스켈레톤 시윙크 아시죠? 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기 힘든 건데, 저 이거 아세요? 이거 스페니시 댄서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사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바다달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해외 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많이 화려하고 해서 좀 인기가 있는 종이기도 하죠. 어제 좋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시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넣었을 때 자, 양식장 자체가 이렇게 부표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축양장이라 해야 되나? 사육장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칸마다 그물이 쳐 있고 먹이를 계속 주시면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물은 계속 공급이 자연적으로 되니까 물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애들이 뭐 질병만 안 걸리게끔 먹이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여기 빠진 바로 바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분명히 내 손 보고 있을 텐데.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다. 썸네일로? 와. 썸네일로. 와, 빨판님 뭐야? 우와. 진짜 한 5kg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와. 와, 지금 보이시나요? 이 빨판 이걸로 잡고 있는데 안 떨어져. 우와. 야, 이러니까 먹이가 못 도망가지. 부황으로 뜬 것 같아요, 지금. 네. 큰일 났다. 생물농가님 먹물 먹었어요. 지려버렸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있어요? 아, 벌레들 막 있는데 벌레가 안 보인다. 네, 움직이죠, 이게. 아, 그 바다 대벌레 같은 거. 미더덕도 있고, 홍합도 있고. 미더덕. 미더덕. 이거 미더덕이에요? 미더덕. 아, 지금 양식장에서 문어도 보고 뭐 다 해봤는데 이 경치를 보고 있자면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물론 안개가 껴서 지금 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어를 실을 배가 오면은 아마 문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춥지 않은데? 진짜 먹물 제대로 튀었다. 이게 바로 부르 저주의 연속이지. 부저. 부저. 아, 왔다. 드디어. 와, 엄청 크네. 저기 허라차 보이시죠? 저기다 싣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배에서 그냥 바로 차를 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신기하죠? 와, 저렇게 넘어와. 와.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엄청 큰 그물이거든요? 빠질 거. 야, 점점 드러납니다. 분수도 있네, 심지어. 그 알 같은 거 되게 많고. 와, 이거 문어 친구들이 지금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를 양식장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고무를 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돌돔이다. 지치. 지치구나? 네, 지치. 야. 우와. 와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바로 산지 직송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산지 직송이죠. 이렇게 문어를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무게를 잽니다. 올리면 56. 와우. 여러분들이 뭐 도로를 달리거나 막 이곳저곳 다니면 이런 활어차들이 보이잖아요. 야, 이거를 이렇게 큰 배로 바다에 띄어서 그 양식장에 직접 와서 배송을 하는 거네요. 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와. 아, 이건 이렇게 무게 재서 하는 거예요? 키로로 하는 거나 봐요. 무게로 안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거의 400kg 좀 이상 나왔고,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군소알이에요. 여기에도 독성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에 물고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구멍이 크다 보니까 새끼들 들어와서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곳에. 보이시나요? 진짜 크죠?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현재 문어만 해서 그런데, 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저게. 톤 단위로 나가네. 톤 단위가 아니라 몇 톤이 나가네요, 몇 톤. 이제 어느덧 거의 다 담아가는데 이게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해요.